밖에 온도는 34.8도. 오늘 완전히 덥습니다. 자, 저기가 훈춘 북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여기가 절이고요. 절. 자, 오늘은 훈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원, 북산공원을, 훈춘 북산공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나리 맞나요? 사람들이 많죠. 훈춘 사람들은 심심하면 여기서 아침 저녁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아직 안 폈네요. 피려고 올라오네요. 자, 올라갑니다. 꽃길 따라서. 이렇게 운동기구도 다 마련해놨습니다. 운동기구. 아, 저 보세요. 소나무 숲 좋죠? 자, 벌써 텐트 치는 사람들이네요. 텐트. 저 텐트 치고 놀아요. 완전 어제 그저까지 눈왔거든요. 눈 속에 빠져가지고 차 빠져가지고 고생했는데 벌써 오늘은 35도입니다. 아, 한여름도 한여름. 자, 이제 어설길 따라서 한번 계속 가봅니다. 설립 향기가 죽여지고 시원합니다. 여기가 시원해요. 저 전기 없이 힘으로 하는 러닝머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러보면 달리면 더 됩니다. 승리와 전기가 아니고 힘으로. 약간 언덕길에는 이렇게 돌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살림 좋죠? 개살군지, 개복숭아지 꽃도 폈고요. 저기 보이는 게 절입니다. 절. 중국 한쪽도 절 많이 믿죠. 아, 공원 밑으로 내려오면 자, 훈주 야생화도 보이네요. 이름 모를 야생화. 자, 한편에 시가지시 훈춘 시내가 보이고 꽃도 보이고.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아, 맛있는데요.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 꽃, 이거 딸기 꽃인가요? 이파리 꽃 딸기처럼 생겼네요. 야생화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군요. 보세요. 요거 아까 그거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 폭포가 지금 올라오려고 그러는데요. 꽃은 이렇게 핍니다. 필 때. 아, 멋있네요. 꽃이 이쁘네요. 좀 그죠? 이쁘죠? 여기가 조금인데 화장실, 화장실도 조금 해놨어요. 버섯 모양으로 해놨어요. 그죠? 버섯 모양이죠, 버섯.
곳에서 아름다운 훈춘 북상고마 한번 잘 가보셨죠? 구경했죠? 한번 놀러오세요. 아름다운 훈춘으로 놀러오세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